자, 제목 문제입니다. 주제문을 똑바로 찾고 뒷받침하는 거 찾는 문장이 가장 중요한데 이 문제 정답률은 높았어요. 높았는데 즉 쉬운 문제였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제문 찾고 문제를 똑바로 푸세요. 그냥 쭉 읽어내려오다 이런 내용 나왔으니까 얘가 정답이야 이렇게 풀면 조금만 해석이 복잡해지고 어려운 문제 틀리기 딱 좋습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지금 겁을 주면서 출발하냐. 동일한 패턴의 똑같은 구조의 글이 조금만 해석이 어려워져서 정답률이 50%대 60%대로 뚝뚝 떨어졌던 문제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 문제 쉬웠지만 구조 자체는 굉장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잘 보세요.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초반에 소재 나오면 잘 잡아야 되겠죠. 소재 좀 잡아볼게요. 분필과 칠판들은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이게 소재인가 봐. 일단 보자. 최초로 자신들의 mark, 표식을 만들었대요. 자, higher education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등교육 정도인데 참고적으로 고등교육은 너희가 알고 있는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교육을 얘기한단다. 알아둬라. 자, 고등교육에서 좀 그 표식을 드러냈는데 그 엘리트 사관학교 군대학에서요. 사관학교, 사관대학. 어디에서? 자, 19세기에 좀 시작을 한 거래. 그 다음 여기 주어 동사가 좀 길었다 이렇게요. 선생님이 이제 문장 독해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컴마 쌍컴마가 껴서 문장이 길어지면 얘는 좀 수식어구니까 일단 빼고 먼저 번역해서 이해가 되면 잠깐 빼고 여기 주어 동사를 먼저 잡으셔도 된다더라. 그러니까 즉 보면 다시 수십여 년의 전쟁과 그런 지리 정치적인 혼란 터모얼 그러면 밑에 불붙이고 나왔지 혼란이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좀 알면 좋은데 자 어쨌든 자 새로운 프리미엄을 더했대. 어디에 프리미엄을 더했냐. 바로 훈련시키는 것에. 그럼 이게 중요하겠지. 이 문장의 핵심 정보는 여기네요. large group, 자 대규모 집단의 엘리트 그런 시민들과 그 다음에 그러한 군사적 그런 엔지니어들을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큰 어떤 메리트, 어떤 프리미엄, 이점을 주었다는데 잠깐만 앞에서는 분필과 칠판이 사관학교 교육에서 자신의 표식을 처음 남겼다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대규모 집단의 이러한 엘리트들을 교육시키는 것에 이점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거든. 그럼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에 뭘 뒷받침하고 하는 게 안 나왔어요. 즉 도입부, 배경 설명이라고요. 아직 뭐가 주제문이다 할 수가 없어. 왜? 다시 한번 뒷받침이 안 나왔으니까. 좀 더. 수학은 수학? 갑자기 또 넌 왜 나오니? 그렇잖아. 읽으면서 뭐야 앞문장에 대한 뒷받침이 아니네? 적어도 앞문장은 주제문이 아니겠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수학이 자 간다. 수학이 그들의 필수적인 도구였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대규모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와서 수학이 필수적인 도구였구나. 그리고 또 게이트웨이. 자, 되니? 입문서 주제가 되었대. 효율적으로 그 최고와 가장 잘하는 애들을 뭔가 분류하는데 수학이요. 수학이 이렇게 분류하는 도구가 됐대. 그럼 수학이 주제인가? 라고 하면서 여기요. 형광펜. 이제 첫 문장이 나왔던 얘기가 다시 나오지. 지금 다시 돌아왔다가 지금까지 다시 한번 쭉 도입부였던 거야. 이 글의 절반 가까이가 도입부였어요. 처음에 했던 얘기. 이 문제 쉬운 문제였죠. 정답률이 높았으니까.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이런 동일한 패턴의 구조가 나왔을 때 충분히 틀릴 수 있다. 왜? 도입부가 이렇게 길고 주제문이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지문은 틀리기 딱 좋습니다. 특히 도입부의 내용으로 빠지기가 딱 좋아요. 알겠니? 다행히 많이 이번에는 안 틀렸어. 왜냐하면 좀 쉬웠으니까. 봐. 칠판이 이러한 제공을 했는데 강사들에게 instructors 강사들에게 어떤 방법을 제공해 줬대. 빠르고 그리고 visibly 뭔가 시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즉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대요. 되니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그것들 즉 다시 한번 그러한 칠판이 또한 제공을 해줬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어때. 칠판이 이러한 엘리트 수학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뒷받침. 왜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이 글에서 처음으로 같은 말이 반복되기 시작했잖아. 열거되면서 느껴집니까. 이 앞에까지는 단순한 도입부였고요. 정답은 쉬웠죠. 5번이었습니다. 칠판 어떤 세팅이었다. 어떤 기반이었다. 수학 교육 누굴 위한 엘리트들을 위한. 딱히 매력적인 오답을 골라보자면 없어요. 딱히 매력적인 오답 자체가 없습니다. 수학도 핵심 소재가 아니었고요. 군사학교의 역할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이 없었기에 정답률은 82%. 크게 어렵지 않게 풀었지만 중요한 건
글의 구조. 즉 이 글은 다시 한번 첫 한 세 문장 정도는 도입부였다. 그걸 다시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다? 딱히 각 문장에 대한 뭐가 없었으니까.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다시 읽어봐봐. 서로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어요. 물론 곰곰이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는 연결이 되지만 지금 한 2, 3등급 이하 나오는 친구들은 그 연결고리 잘 안 보일 거라고요. 그런데 네 번째 문장, 아까 글의 중반부에 형광펜 쳤던 문장부터 어때? 그 문장부터 다음 문장에 이르기까지 뒷받침이 시작이 되잖아. 아, 그래서 거기가 주제문이다. 이렇게요. 알겠지? 도입부 다음에 주제가 나오는 패턴이 크게 정답률이 떨어질 수 있는 패턴의 문제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됐죠?